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꼬마농부 대표 이현수라고 합니다. 정창원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곳에서 저는 뭐 저의 사례나 뭐 이런 걸 많이 발표를 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저희 제품을 또 구매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과학 선생님들 중에는 많이 또 저희 거를 학교 수업용으로 쓰시기도 해서 저희 소개 뭐 간단하게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도전 이런 얘기를 또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정창원 교수님께서도 방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의 시작도 그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사례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실 이제 이 사례를 알게 됐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사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를 먹으면 이제 커피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뭔가 퇴비로 쓰려고 이제 텃밭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맞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커피 찌꺼기에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퇴비로 만드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하다 보니까 미국에 마침 이 블루 이코노미의 사례를 응용을 해서 버섯을 키우는 거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약한 2008년, 2008년도 정도에 시작이 된 BTTR이라는 회사입니다. Back to the Roots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그 창업한 사람이 그 UC 버클리에 MBA를 다니던 친구 두 사람이 이 환경 생태에 대한 이 블루 이코노미의 사례를 알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블루 이코노미라는 책에 보면 영어로는 그 펄프트 프로틴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있는 그런 펄프 재질들을 프로틴으로 만드는 그 변환의 재질, 아까 이제 뭐 우리 이제 균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제 당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원리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아마 우리 미생물을 전공하시거나 균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그 방법들이 나오면서 이제 버섯 재배를 시작이 됐고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조금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피 찌꺼기로 버섯을 키우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만 있고요.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영국 이런 데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도 젊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느냐, 버려지는 게 다른 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커피라고 하는 게전 세계적으로 성인 인구들이 엄청나게 먹는 소비되는 그 식품인 거죠. 농사 지어서 나오는. 물론 이제 공정무역도 있고 자유무역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전 세계 거래량으로 거의 2위, 3위 정도의 교역액을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그중에 커피를 먹고 사실 우리의 음료에 흡수돼서 먹는 건 사실 0.2%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공 과정에서 그리고 먹고 그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까지 포함하면 약 99.8%가 다 버려진다는 게이 블루 이코노미에 나와 있는 사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버려지는데 이거를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거기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한테 해가 되니 이거를 단백질로 변환하는 기술을 이미 있으니 그런 기술을 응용을 해서 버섯 재배라든가 퇴비를 만들어서 자연의 이로운 방법을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기술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방금 소개하셨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펄프트 프로틴이 이 기술에 나와 있고요. 이 제리라는 연구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거를 집대성에서 발표를 한 건데 제로 에미션스 리서치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저기 희미하게 비치는 쿤터 파울리 여기 저자라고 나와 있는 쿤터 파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벨기에 있는 친환경 세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입해서 들어오는 세제인데요. 먹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생분해 되는 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세제를 만든 설립자가 사제를 털어서 만든 연구가 바로 그 제리라는 연구소고 그 제리에서 요런 책을 냅니다. 표고는 커피를 좋아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동안은 뭐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책은 이따가 뭐 준비해 왔으니까 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커피나 차를 너무나 많이 먹는데 거기에 있는 카페인이 독성분이 있어서 동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먹으면 그 카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잠이 안 오고 지렁이 같은 애들은 잠을 잘수 없고 젖소 같은 경우는 젖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이 짠 나타나서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오히려 카페인을 먹으면 더잘 자라. 그리고 내가 먹고 난 찌꺼기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지렁이가 먹어도 문제가 없고 젖소가 먹어도 문제가 없어.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이 동화를 모르죠.
이 출판사가 마루벌이라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블루 이코노미 이사를 응용해서 이렇게 교육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이 책도 협찬해주고 이 동화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생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BTTR이라는 회사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버섯재배만 하고 있지 않고 그 아주 고급 이제 아침 식사용 대용 시리얼까지 제조를 하고 있고 뭐 그 아쿠아 피쉬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와 식물들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이런 키트들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저희의 롤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가재도구 갔다가 집에서 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커피 찌꺼기를 갔다가 균 사다가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일정한 비율과 조건을 맞춰서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배양을 해서 이제 버섯을 키우는 실험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무슨 버섯을 이렇게 공부를 했거나 농업을 전공을 했거나 균이나 미생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패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섯이라는 게 저는 이제 쉽게 어떤 농사로 접근을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이제 교육도 받아서 조금 이제 실마리를 찾다가 이제 이렇게 버섯이 나오는 걸 제가 성공을 시킨 다음에 스타벅스를 찾아갔습니다. 스타벅스 사회공헌팀 홍보팀을 찾아가서 야, 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너네 커피 찌꺼기 좀 무료로 얻을 수 있니?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선뜻 저희한테 이제 커피 찌꺼기를 가져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고 스타벅스 매장, 일산에 있는 매장에 이제 스타벅스는 전부 다 이제 프랜차이징이 아니라 전부 다 직영이기 때문에요. 본사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의 이제 매니저들한테 그 협조가 구해져서 이제 커피 찌꺼기를 지금 안정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커피 찌꺼기를 보내주면 가장 좋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주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뭐 아주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현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일산 매장이라서 그런데요. 아마 서울 중심부나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아마 저 봉지가 3개, 4개씩 나올 겁니다. 여기 하나가 한 20km에서 25km 정도 나가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은 말 그대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버섯을 재배하는 거를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의 이제 모델이고요. 말 그대로 블루 이코노미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제가 버섯 재배 교육을 받아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지금 이제 수거를 해서 지금 이제 정식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느타리 버섯은 별도의 식자재료에서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나 그다음 고양시 학교 급식의 식자재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양 그 배지는 저희가 별도로 포장을 해서 교육용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그냥 집에서 키워볼 수 있는 키트로 개발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교육 기관 쪽으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차로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이제 퇴비라든가 곤충 먹이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창훈 교수님께서 이제 구더기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아예 곤충을 연두에 두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생태계에서 균과 이 곤충의 애벌레는 굉장히 이 공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커피 찌꺼기라고 하는 식물성 부산물들을 버섯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렁이라든가 소라든가 다른 애벌레들한테 먹이는 실험들을 저희는 했고요. 뭐 장수풍뎅이나 이제 사슴벌레 애벌레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버섯을 재배하고 난 패배지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곤충의 사료로도 개발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의 커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창업 콘테스트도 나가고 그다음에 외부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제품을 약간 변화를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꼬마농부는 이렇게 제품을 바꿔가지고 저런 형태로 일주일이면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 교육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부에서 지원받은 걸로 농장을 인수를 해서 월 생산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저희의 그 재배하고 남는 이제 찌꺼기마저도 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제2의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규모를 확장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타 이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저희 농장을 찾아와서 버섯 수확 체험과 저희의 환경 교육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교육용 교재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앙스몰 뭐 이렇게 키드키즈 쇼핑몰 이런 쇼핑몰들에 저런 걸 왜 파나 싶겠지만 이게 과학 교재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과학 교재 쇼핑몰로 저희는 전부 입점이 되어 있고, 시앙스몰은 어린이 과학 동화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과학 동화로 굉장히 유명한 월 두 번씩 나오는 격주 이제 나오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고 거의 석박사급의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건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 주문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융 이제 폐쇄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그 선물용으로 사은품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는 저희의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와 교구들을 좀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식물들까지도 좀 확장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키트들, 교육용 키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퇴비라든가 곤충 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한 번 더 보시고. 동영상도 이제 후원을 받아 저희가 제작을 한 건데,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같이 온 친구는 아니지만 그 삼사라라고 해서 지렁이 분변토를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커피 찌꺼기,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제 지렁이로 먹였더니 지렁이가 막 죽으니까 방법을 찾다가 이걸 뭔가 부숙을 시켜가지고 퇴비를 만들었더니 괜찮더라 해서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두 장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뭐 우리 이제 링크 돼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재언 아닌 재언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침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가라앉네요. 그죠? 오후면은 좀 이렇지 않을 텐데.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리고 에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서 저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남들은 굳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버섯잡이 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버섯잡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커피 찌꺼기를 쓰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섯잡이에 쓰이는 원료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농업부산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원가 경쟁력에서 사실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커피찌꺼기로 버섯잡이를 한다고 할 때 버섯을 전공을 하고 버섯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다 극구 말렸죠. 이걸로는 절대 경쟁할 수 없고, 이미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투자해놓은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규모들이 엄청나게 큰데,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뭐 어디서 뒤에서 몇백억씩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거냐, 이렇게 이런 사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환경공학이나 생태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I는 PAT라는 그 공식을 아시죠?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I는 PAT. 모르신가요? I는 임팩트입니다. Environmental Impact. P는 Population. A는 Affluence. T는 Technology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끼치는 환경의 영향은 인구와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풍요로움과 기술에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생태 그 공학에서 얘기하는 기술 이제 그 어떤 공식인데 앞에 두 인자 인수 사람과 어퓰런스 그 풍요는 우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욕망도 줄이기 어렵고 인구도 우리가 무슨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줄이기 어렵죠. 근데 저는 기술 신봉자는 아니지만 우리 또 여기 이제 에코 크리에이티브 우리 하시는 분들이 다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술은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버섯잽의 기술도 다수, 아주 그냥 고루하고 비루한 농사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을 잘 응용을 해서 사람에게도 풍요로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라고 하는 문제 사실 그렇죠. 지금 옥수수가 사실 먹는 식량용이 아니라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나 이제 옥수수 농장을 대량으로 플랜테이션으로 짓죠. 그래서 이제 에탄올을 뽑죠. 바이오 에탄올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에탄올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씁니다. 자동차라는 건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지만 과연 이런 기술을 응용을 해서 자동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다른 뭐 전지 아니면 태양광 전지 아니면 다른 기술 전기자동차 이런 기술로 자동차를 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저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아는 분들 중에도 커피 찌꺼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사회적 기업 쪽에서 아주 초창기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버섯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웬 농사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 막 투자하고 이러던 사람이 웬 농사 이랬는데 지금 이제 커피 찌꺼기 갖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소개를 하자면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커피가 버려지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일본, 이 아시아만 하더라도 먹는 커피 양은 계속해서 줄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응용한 회사가 있냐면 그 커피를 그 바이오디젤을 뽑아내는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오디젤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추출물을 가지고 천연 향과 뭐 화장품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일종의 되게 고급 화학 소재로 쓰는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커피 찌꺼기로 스크럽을 만드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기술이 들어가서는 바이오 에탄올을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쓸 게 아니라 버려진 커피 찌꺼기에서 이 균과 박테리아의 배양을 통해 가지고 에탄올을 뽑아내서 그거를 바이오 연료로 만드는 거. 여기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에도 그 런던시에서 이미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그 공영 자동차에 그 디젤 그 바이오 디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회사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조금 뭔가 이렇게 혜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여전히 기존의 비즈니스에 약간 대항해서 그리고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기술과 이런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조금은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인류의 그리고 우리의 풍요로움에 해가 되지 그러니까 줄이지 않으면서도 기술을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비즈니스로 좀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꿈꾸는 이야기를 좀 간단히 이 두 장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0년 후에 지금 이제 목표로 세우고 있는 향후의 목장입니다. 조에 셀러틴이라고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미친 농부란 소리를 듣는 크레이지 파머라고 소리를 듣는 그 농부인데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에게
뭐랄까, 농사를 짓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에 저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미친 농부의 순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뭐 방식은 그 이제 축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옥수수나 콩 이런 이제 곡식의 사료들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같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론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목장에다가 방목을 하고 그 방목한 목장에 닭과 돼지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소가 하는 똥을 닭이 다 풀어헤칩니다. 구더기를 잡아먹고 똥은 자연스럽게 풀에 이렇게 흘리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한 주기를 걷고 돌아오면 풀이 다시 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살아있는 이 생물들과 이런 균과 이 생태계를 이용해서 하는 생태형 농장을 만든 사람이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실현을 하고 있지 못한, 뭐 물론 이제 땅이 적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상을 하고 있고, 제가 한 30년 후에는 이런 농사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는 지금 저의 시작인데 버섯을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나 제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생태형, 그리고 뭔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형 농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렁이라든가 그다음에 젖소나 뭐 한우 그다음에 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퇴비도 만들고 그리고 직접 생산을 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재미난 거 참 많습니다. 농사 같은 경우에는 IoT와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IoT 닭장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땀 흘리면서 얼굴 새카맣게 타면서 막 뻘뻘 땀 흘리면서 하는 이제 농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농사의 새로운 개념, 그리고 농사의 새로운 접근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제 이 에코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농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농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산을 하는 방식, 물론 이제 자원, 아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이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 중에 농사라고 하는 것만큼 자연을 이용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욕심이 과해졌기 때문에 화학 비료와 엄청난 이제 농약과 이런 걸로 다시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있는 어떤 이 악순환의 고리에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시 원래의 상태로, 그리고 이 지구의 생태계가 조금 더 지속가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균형의 유지를 맞추는데 농사라고 하는 부분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꼬마농부의 지금까지의 과정과 저의 도전 그리고 과제들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